반갑습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밥 좀 먹읍시다. 성 때 폼 올랐을 때 키워야 된다고? 조신을 까고 있네, 씨. 김치찌개입니다. 무한사랑 김치찌개. 아침부터 배달이고 아침이니까 배달을 먹지 새끼야. 세상이 얼마나 좋노? 인정? 마벤 아직 못 정했는데 그거 총장님 오면 얘기해봐야지. 우리끼리 어떻게 정해? 싸가지 없이. 저 학생이 안 봤어요. 잤어 피곤해가지고. 왜 뭔 일 있었어? 야 이거 왠지 또 될 것 같은데. 아니 되겠지? 되니까 죽겠지 이걸로. 야 이거 넘치게 줬으면 진짜 시원했어 씨발. 상태 연습시켜 좀만 해도 1승 가는데. 아 왜 아침부터 훈수고 알아서 할게. 아 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내가 형님들 하나만 얘기해줘도 돼? 성태는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땡길 때 해야 잘하는 애야. 원래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좀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야 게임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이런 애들이 있어. 나도 약간 그런 쪽인데 성태도 약간 그런 거야. 그 연습시키고 말고가 없다니까. 성태는 지가 딱 필 받을 때 해야 그때 잘 되는 스타일이야. 싱크 왜? 싱크 안 맞아? 새끼 왜 싱크로 오그로 끄는 거야? 미친 새끼가 이거. 형 눈 좀 착하게 떠줘. 블랙. 아침부터 염병을 들고 있네. 아니 형님들 밥 먹는데 걔도 안 건드리는데 좀 아 좀 편하게 먹게 하자. 인정? 진짜 병 걸릴 것 같아. 이거 참치 김치찌개 1인분인데 많이 주네.
아따, 아침에 먹기 좀 매콤하네. 아, 이내는 칠 수 있어. 왜냐면 그러니까 이내는 대회용으로 좀 바꿔야 돼. 지금 플레이 스타일을 너무 안전빵이라서 성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면 성태가 이길 확률도 있어요. 아니 이내는 렌즈 끼나 벗으나 똑같다니까. 와 그래 집착을 하노 렌즈에. 인정? 형님들?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뭐 문어리요? 응? 이제 금화요? 저기 옆에 이거 야채 볶음이랑 고기 조금 들어가 있는 거. 배달 음식 매일 먹으면 속 안 불편하고 매일 안 먹는데? 만들어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뭐 알아서 잘 조절해서 먹어. 근데 내가 옛날 한참 배달 음식 먹을 때는 불편했지. 속 불편했지. 근데 배달 음식만 먹으면 속 안 좋아지긴 해. 내가 타겟됐냐고? 그 촬영 중인데 하고 나서부터 타겟됐지.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관심도 없다가 잘 되니까는 이제. 나 신경 안 써 진짜. 나 그 복귀하고 나서는 진짜 신경 안 써. 신하인 첫째 형님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어제 철기 중대 코치 진들의 진가를 본 날이었네요. 역시 부끄럽군님 별풍선 어제 학생회장 총회 때 내 언급이 나왔어. 왜?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아이고 형님 숙자수하게 너무 영광입니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태가 참치 김치찌개
야 보성오빠 최고 광태해라. 아침부터 이거는 와 방송 맡기면 와가지고 쌉소리만 하노. 어차피 강퇴도 안할건데 와글로 응? 와글하러 나와. 레종치 안봤어요. 못 보다가 마지막 경기만 봤어. 어제 하하판 야방 잘했다고? 애초에 방송을 잘하는 애들이니까. 유동파워가 아니라 어제 성태랑 같이 켰잖아. 하바 케이크 먹방 안 봐요. 마벤은 총장님 오면 얘기해봐야지. 얘기해보고 결정해야지. 우리끼리 어찌 결정하노? 총장님이 없는데. 핫바 이쁘냐고? 근데 형님 안 믿겠지만 내가 좀 눈이 높아요. 눈이 높아졌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대답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못생긴 얼굴은 아니죠. 동범 담당일진 블랙해라.
밥 먹는 아침부터 와라 잡소리를 많이 하노. 성태제 빠져치는 거 봤어. 확실히 지가 하고 싶을 때 잘해. 이네는 역겜 색깔 못 버리면 어제 같은 모습 자주 나올걸? 걔는 게임보다 지 면상을 더 신경 쓴다니까. 김치찌개 우리는 뭐 열심히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공지 올렸더만. 맨날 그런 식이라고? 야, 뭐 편드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따지면 맨날 그런 BJ 아닌 BJ가 있어? 그리고 니들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 니들이 맨날 어렸을 때 공부한다고 공부하겠다고 다 재밌으면 다 서울대겠지. 내 방송 보고 있겠냐? 뭘 씨발 어떻게 잣대를 높게 평가해. 니들이 좋아하고 빨아주는 BJ 다 그런데. 심지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앉아서 스타만 하는데 월 2천 벌면 누가 못하냐고? 친구야, 네가 지금 캠 키고 형이 시청자 좌표 한번 찍어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야, 그것도 재능이야. 본인 능력이야. 이 새끼가 무슨 뭐 방송이 시집한 뭐 그냥 뭐 가판대 깔아놓고 물건 팔면 되는 줄 아나. 야, 니 같은 마인드로 방송 시작했다가 망한 애가 수천 명이야, 수천 명. 와, 근데 아침부터 야, 연보성 링 딸고 왜 저러냐, 애들. 오메킴 응원해줍시다. 아직 낯설어하는 게 보여요. 폴피어스 형님, 맥키미가 좆밥도 아니고 알아 적응 잘 하겠죠.
와 진짜 아침에 훈수충에 씨발 리모컨질에 진짜 미친놈들 천국이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야 어제 뭐 학생 총회 방송 끝나고 나서 여운이 남아서 그런 거야. 왜 그러는 건데. 잠 좀 자라 이 병신 새끼들아. 너 끼면 알아서 하겠지. 잘하고 있잖아. 점 난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형들 밥 먹는데 체하겄다. 옹일님 별풍선 33개. 소룡이도 주지 형님 돌아오셔서 텐트 살았더라고. 소룡이는 그냥 별풍이야. 그 새끼도 진짜 미친 새끼라니까. 그 새끼도 진짜 별풍 터져야 진짜 풀텐션 나오고 별풍 안 터지면 또 마이너스 때처럼 마탱이 간다니까. 아 나 그 새끼 그렇게 하지 말래 또. 앞으로 티를 꼭 내요 개새끼가. 진짜 영악하다 그 새끼는. 내가 가끔 소령한테 이 말을 하거든. 소령아 별풍 안 터져도 평소 텐션처럼 해라 그럼 잘 되겠지 이렇게 하거든. 맨날 앞에서는 예 형님 알겠습니다 예 형님 알겠습니다 이러잖아. 근데 딱 한동안 별풍선이 안 터져 그럼 이래 계속 채팅으로 소령아 네? 뭐하고 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왜? 아 요새 좀 피곤해가지고 아, 진짜 그럴 때마다 마이너스 PTSD 온다니까. 아니, 나 마이너스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 소룡이가. 나한테 많이 혼났었어, 존나. 그러니까 형님들이 아무리 이제 그 뭐냐 저한테 소룡이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소룡이 개인사나 이런 걸 내가 형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오래 봤잖아. 아마 대부분 확률로 내 말이 맞을 거야. 나는 소룡이 진짜 오래 봤잖아. 아니 아니 철회돼서 머리 깎고 많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한동안 별풍선이 안 터져서 그런 거야. 진짜 팩트라니까. 옛날에는 이제 합방 끝나고 가면 주지가 하루에 막 2만 개씩 3만 개 쏴줬잖아. 근데 요새는 안 터지니까 한동안 주춤에 있다 어제 주지가 쏴주니까 텐션 올라간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단순한 거죠. 내 입장에서 나쁘지. 왜냐면 솔직히 지금 당장 며칠 못 받아도 지금까지 받은 게 많잖아. 나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형님들한테 별풍 안 터졌을 때 녹음기 돌린 거 400 끝나고 애드볼은 600개 말고 없어요. 그때 이제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600개 아니 소룡이가 별풍만 안 타서 그런 거 아니고 개인적인 일도 있겠지. 근데 그 요소 중에 별풍선도 꽤 크게 작용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한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지. 피곤해도 별풍이 잘 터졌으면 예전 텐션 유지인데 피곤한데다가 별풍도 안 터지니까는 그게 이제 겹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 유튜브 수익 얼마인지 밝혔냐고요? 왜 궁금해요, 형님? 아 근데 성대가 스타하고 중계까지 했는데 3,000개 이것도 레전드라고 하는데 아니야. 딱 안 터지는 것만 했어. 스타하고 중계하면 별풍 절대 안 터져요. 쏠 타이밍이 없잖아. 내가 최근에 스타하고 막 다 했잖아. 진짜 안 터진다니까. 차라리 이렇게 밥 먹으면서 소통하면 식사식사기도 한번 터지지. 잘 나와요. 5에서 600이라고. 아, 봉도사 엄부사님 유튜브 관리자인가 보네. 5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밤에 왕 김독경님 잘 보고 있습니다. 어 형님 그거네요. 그 닉네임이 되게 모순적이네요. 10초 안에 승부를 보시는 형님인가? 아니야 기술이야. 윤중이는 잘 터지던데. 에이 그거는 그 차이라고 보면 되지. 내가 본 적은 이거야. 윤중이는 원래부터 태생이 스타 BJ였잖아. 그 스타 BJ로 이제 스타만 하는 방송에 유입된 팬들은 그냥 그게 익숙한 거야. 그때 쏘는 게. 근데 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그 할 때 확실히 많이 터지잖아. 그러니까 FPS 기반 팬들 자체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많이 터지고 뭐 미션 걸렸을 때 많이 터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윤중이는 스타만 했잖아 처음부터까지. 그리고 윤중이는 형님들 다른 BJ랑 비교하기 좀 그런 게 형님들 그거야. 뭐 예를 들어 축구 비교할 때 호날두 메시만 비교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형님 현실성이 없잖아. 왜냐면 김윤중은 형님들 스타파드 호날두 메시야. 별풍선 관련해서 이게 물음표 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때는 바야흐로 한 6년 전인가? 모든 스타 BJ들의 선망의 대상이 김윤중이었어요. 진짜로 그때는 너 꿈이 뭐야? 라면 저 김윤중이요. 너 누구 닮고 싶어? 저 김윤중이요. 너 어떤 BJ 어떤 BJ랑 친해지고 싶어? 김윤중이에요. 모든 BJ의 대장이 김윤중이었어요. 처음 알았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모든 그리고 형님 내가 하나 말해줘? 팟순이가 별풍선 왜 잘 받는지 알아? 끝나고 나면 김윤중 방송밖에 안 보잖아. 윤중이 방의 룰렛 시스템 아 룰렛 말고 그러니까 뭐 별풍선 유도하는 스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전부 다 윤중이 거 다 배운 거야 걔가. 아주 걔 독한 년입니다. 그러니까 잘 봤지. 대단한 년이에요 그 년도. 걔 어제 야방 보면 자기 방 여러 형님들 전용 리액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순이가 윤중이 거를 진짜 많이 봤어. 그래서 잘 따라하고 있는 거지 뭐. 빠순이 윤중이가 데려온 게 아니고 오디션을 봤죠. 팟순 누나 뭐라 하지 말라고? 저 새끼 뭐 공룡제냐? 강퇴해라. 아침부터 병신 새끼들이랑 얘기하기 싫다. 야 방금 멘트는 뭐라 한다고 받아들이기엔 좀 아 맥힘이 확실히 그런 류의 방송 잘하는 것 같아. 면도 안 하냐 누나야. 알아서 할게. 두리안이나 처먹어라. 벌레 같은 새끼야.
봉준이가 철기 중대 김유다 철구가 다 한다고 노공이 돌렸다고? 아, 다 같이 하는 거죠. 철구 지분 70%, 내 지분 15%, 나머지 싹 다 합쳐서 15%인지? 면접이 연락 안 돼요. 오밀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오늘 땡지 테스트 몇 시인가요? 한 9시나 10시쯤 하지 않을까요? 유다야 블랙 프로저를 불렀다고 기억가당했다고 왜? 아 우리 다죽이 충성! 다죽이 어서오고. 아니 근데 형님 이게 가끔씩 내가 아침에 계속 꾸준히 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방금도 보이는데 형님 수면 패턴 일정이 유지시키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는데 친구야 내 한마디만 딱 할게. 네가 일해야 되는 시간이 10시야. 그럼 네가 잠을 2시간을 자든 1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10시에 키면 돼. 수면 패턴 일정 유지가 어디서 씨바 세상 편하는 소리 하고 있네. 친구야 인생 고통이야. 나는 방송 버튼 누르는 순간부터 이따 운동 가는 시간까지 다 인생이 고통이야. 연속이라니까. 뭐 일정 수면 패턴 족가라 그래. 그냥 네가 해야 될 때 하면 되는 거야. 세상 편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뭔 수면 패턴이 어떻고 잠은 몇 시간에 자야 되고 뭐 네가 뭐 신생아야? 어? 그거는 성장기 때 해야 되는 거야. 다 큰 성인이 무슨 씨발 무슨 뭐 수면 패턴이 어떻고 뭐 어?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핑계를 대고 있어. 네 책임감이지 다. 인생은 고통이라니까 친구야. LG 컴회원 가입 이벤트 에드벌룬 20개 감사합니다. 보석금 내라. 블랙 풀어준다. 최근 스타 영파를 안 했는데 토마토 레더인데 레더? 다중님 별풍선 아 우리 다중이 어서 와라. 공주님이요. 어 향기 깨워야겠다. 어, 얘 일어났어? 아, 알았어. 야, 마토 억가는 애들 강태해라. 아, 야, 씨발, 지영이도 힘들겠다. 저런 병신 새끼들 가끔씩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아우, 아니, 마토는 근데 왜 억가를 존나 당하는 거야? 근데 약간 인방개 소스 많이 쓰는 게 빨리기도 많이 빨리는데 까일 때는 존나 까이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냥 장난감이야. 장난감. 그러니까 나처럼 인방개 까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존나 까이고. 오늘 일정을 좀 보자. 11시까지 아가리 털다가 11시부터 걔 병신 같은 새끼들 경기 봐주다가 1시 반이나 2시쯤에 끄겠지? 그러면 한 30분 쉬다가 운동 가서 30분 유산소 하고 1시간 운동하고 와서 한 4시쯤 되겠지? 그럼 씻고 소파에 누워서 병신처럼 아프리카 뒤적거리다가 밥 먹고 좀 쉬다가 오후 반 방송 봤다가 끝날 때쯤에 땡지 테스트 방송. 오케이 됐어. 노래 한 곡 들어라 얘들아. 야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날인데 던파 업데이트 있습니다. 예, 신규 직업이 나와요. 신규 직업. 던파 목요일 4월 28일 로터스 레이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로. 야, 내일인가? 그거? 내일이야? 다중님 별풍선 사는데 개 감사합니다. 아, 다중이 드디어 한번 안 쏘가 보네. 던파하고 있구나. 야, 오버워치 내일이야? 해야지 나는. 나는 할 수 있잖아. 교육 다 끝내고. 아, 비공개 테스트야? 아, 전 안 할게요. 좀 있어 무친대전인데 왜 합니까? 아, 근데 내가 한 건데 진짜로 옵친 대통령 누가 되냐고? 무조건 성태지. 아, 근데 나 진짜로 내가 느끼는 건데 그 뭐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재밌게 했던 게임이 오버워치가 들어간다니까. 진짜 재밌게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오버워치가 진짜 재밌었어. 관리를 개 병신같이 해서 그렇지. 블리자드 특 관리 족같이 하는 거 그 마이너스 진짜 재밌었어. 오버워치가 개꿀잼이었어 진짜로. 잘안 쇼지잖아. 내 접기 전에 관리 문제가 없었다고? 뭔 소리야? 내가 접는 순간, 접을 때쯤에 존나 여기저기 말 많이 나왔었는데. 내가 한창 할 때도 그 뭐냐, 에이맹 못 잡아가지고 문제 존나 많았는데 뭔 개소리야. 니보다 내가 더 기억을 잘하지. 내 방송이었는데. 그 후회가 진짜 레전드였다고? 그러니까 내 때부터 존나 흔들렸었다니까? 운영이. 운영 자체가 존나 흔들렸다고. 아 근데 오버워치 솔직히 말할게 형님들 길어야 한 달 이상 안 가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내가 왜 그렇게 분석을 했냐면 일단 지금 블리자드가 인수됐잖아. 오버워치 대회를 열까? 아니 그러니까 열어도 오버워치 2 자체가 1이랑 크게 바뀐 게 없다면 대체 뭐 때문에 그러니까 향수 때문에 잠깐 하는 정도 아닐까? 그러니까 대회를 처음엔 열겠지.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될까 이 문제긴 해. 뉴스 봤었는데 스폰 하나도 안 붙었어요. 대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원이랑 투가 차이 없어서 그런 건가? 맥근자님 별풍선 20개. 야, 그러고 보면 진짜 서든 투가 히데 존만 게임이었네. 어? 와, 진짜 서든 투가 개 히데 존만 게임이었네. 그 돈 존나 많이 썼잖아, 알죠? 그게 이제 오버워치한테 빰사대기 제대로 쳐맞고 그 다음 이슈 여러 개 터지면서 이렇게 존망했던 거 아닌가? 와, 오버워치 전성기 형님들 바야흐로 아프리카 이제 행귤탱귤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이제 행귤탱귤님이 아프리카에서 오버워치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했을걸요 아마? 두세 번째로 제가 방송했었는데
행귤탱귤 그 다음에 그때 지상이 그 다음에 오전에 제가 했었고 그다음에 줌바도 방송했었고 그 다음 명운 명예훈장 그 다음 그 이후에 이제 맛종욱 그 다음 맛종욱 이후에 성태 존나 재밌었지. 아 수리부엉이도 있었다 맞아. 종욱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캠 껐을 때 시청자가 더 잘 나왔죠. 왜냐면 이제 종욱이 목소리가 존나 멋있거든. 아 이거 뭐야? 오케이 컷. 약간 존나 멋있거든 종욱이가 캠 끄고 하면. 야 아프리카도 오버워치 나오면 인기 있는 거 보고 멸망전 널겠네? 지상계 천상계 나눠서? 아니면 점수제로 할라나? 숨을 내쉬면 나 몬스터 뭐냐고? 난 자리아를 잘했지. 항상 내 마음속에 맥크리를 품고 있었지만 그 자리아의 그 우클릭으로 좀 그 마음을 풀었지. 첫날 3만 달이 나오면 대박 게임이라고? 성태 첫날에 3만 달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올라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시청자가 아니라 평가를 봐야 돼. 평가를. 근데 확실한 건 와 진짜 판도르 뒤바뀔 인기는 절대 못 얻을 것 같긴 해. 왜냐면 게임이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요새 관심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막 찾아보거든? 근데 진짜 바뀐 거 없다던데? 테스트 해본 사람이? 그냥 5대5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거의 이렇던데 리뷰가? 리뷰 두 줄 요약이 그거야. 5대5로 바뀌었다. 두 번째, 거의 똑같다. 와, 근데 오버워치는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명작이었는데, 게임, 씨발. 진짜 재밌었는데.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배그 억지로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배그도 처음에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순위 막 이거에 꽂혀가지고 재밌었지. 근데 오버워치는 처음부터 재밌었어. 배그는 처음에 억지로 했었고 오버워치는 처음부터 재밌었어. 근데 나중에 가서 둘 다 존나 재밌었지. 그리고 형님들 배그도 초창기가 존나 재밌었어. 인정? 어? 에랑겔 딱 하나 있었을 때 그 병신 같은 맵 그때가 존나 재밌었지. 그때가 어떤 시절이냐면 은시가 구상 메타로 순위권 들었을 때 욕 존나 처먹었잖아요. 어? 자기장 약할 때 은시가 여기에 씨발 주사 바늘만 존나 꽂고 2등 했잖아. 주사 바늘만 존나 꽂고. 배그랑 오버워치가 모든 PC방 사장님의 주머니 다 털었지. 나 땅이 요새 뭐해요? 방송해요? 나 땅이 보고 싶네. 나 땅이 요새 롤 방송해요? 아니 미국 방송 하는 건 당연히 알지. 나 가서 후원도 했는데.
야, 3만 명 정도 봐. 많이 보네. 야, 상원조도 왔으니까 나 땅이랑 디코하자 그러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줘. 디코하는 거 나 땅이한테 미안할 짓이야. 그 씨발 염전주 새끼들이 또 어? 또 커뮤소스 떨어지면 나 땅이 옛날 뭐 이제 방송할 때 짤 들고 와가지고 또 조리돌림하고 무슨 씨발 연병을 다 떠다니까 뭐 이런 곳이야. 안 돼. 애 배려. 여긴 지옥이야. 성진이랑 스폰 한판 할게요. 스폰 있나요? 야, 박성진 팬다. 이 새끼 잘 걸렸다. 스타하고 있었네. 박성진이랑 스폰 해주실 분? 이 새끼 토스로 개뺄게요. 뒤져. 개새끼. 우친의 팬입니다. 스폰 좀요. 오케이! 성진아. 스폰 하자. 3위. 500개. 콜? 아주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철기 중대 자존심 기뉴다 출격. 씨발 마우스 갑자기 왜 이래? 아, 대각이는 센터 할 거 싶어!
취주야? 아군 전술이로 도전 중이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씨발 너무 많이 맞았네 진도씨. 아 씨발. 아 원젤러시 너무 아무것도 못해. 승승 간다. 후. 손 플러스. 손 플러스 하고 깔끔하게. 아, 얘기했어 분명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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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대강이랑 죽인다. 분명히 얘기했어. 대강 아까 그만해. 해봐요. 진짜 개 씨발. 조심하고 가. 부치상 할 거야? 그거 적으면 돼. 가. 나를 환경해라.
씨발 이거 거 아니냐?
왜?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원하는 말을 봐.
아, 아, 씨발, 마이너 왜 이렇게 받아? 아, 씨. 아, 개새끼야.
Sakratas,
다중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 원래 리버랑 계속 컨트롤하면서 정면에 파일럿 신고 해야 되는데 손이 안 따라가네. 와 머릿속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손이 잘 안 되네. 성진이 또 깬 거냐? 아니 근데 방금은 많이 분리했는데 왜 나오는 거야? 엎어져야 되는데? 아니 나 좀 나오길래 왜 나오지 생각했어. 아 성진 레드 네 근데 저 족밥 아니에요. 예, 네, 저 제가 테란전을 토스로 잘하는 겁니다. 사우형이랑도 최근에 제가 3대2로 이겼잖아요. 제 토스가 잘하는 겁니다. 토스전 원툴은 뭐야? 아 저거전도 좀 하면 올라오는데 건욱이랑도 결국 그날 거의 반반 갔잖아. 아니 계속하면 올라오지. 아 형님 계속하면 올라오죠. 게임을 그냥 가끔 해서 그렇지 계속하면 올라가죠. 건욱이 정도야 뭐 계속하면 이기지. 뭔 인질극이야. 그렇게 따지면 니 놀리면 끝장전도 인질극이겠네. 병신새끼야. 아 근데 잘 어울린다. 뭔가 되게 철학적인 사람 같다.
야, 이거 누가 올린 거야? 와, 진짜 읍지는 말 진짜 많다. 읍지야, 진짜 아가리 좀 다물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시부림? 오늘 보러 네디코 너 읍소거다. 오늘은 저그 대 토스반이죠.